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차가운 마케루스의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바로 이 말씀 직전에 굉장히 칭찬하고 있죠. 그는 참된 선지자다. 그의 아픔과 또 고통을 예수님은 체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그 세대를 향한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몰아가는 그 세상의 죄악과 그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촌철살인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터에서는 사고 파는 일도 일어나지만 애경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 터키에 우리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갔더니 그 결혼식 잔치가 있더라고요.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충만 목사님 개준 타이트 2주째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지어다. 근데 결혼식 얘기하다 말았죠? 결혼식인데 굉장히 그 하객들, 막 친척들 전부 다 이렇게 둘러서서 손을 잡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발도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참 정겹고 좋았어요. 왠지 나도 들어가서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터키도 결혼 잔치 오래 하죠? 며칠씩 이틀 3일. 그러면 역시 그들의 샤오플라츠 장터가 그들에게 한마당 축제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리도 풀고 그리고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춤도 추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도 있죠. 이제 장례식이 나고 죽으면 역시 그런 장례식도 그 마을의 잔치. 어느 시대 가거나 장례식도 잔치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오고 또 문상객들이 오고 그러면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들의 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낙관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잔치를 벌이는데 어쨌든 애통하는 잔치죠. 그래서 이제 울면 따라서 우는 거죠. 아이들이 가서 또 시골 장터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울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 한국은 이미 경로 사회가 되어가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장례식이 참 많아요. 우리 가장 최근에 온 염태원 목사님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장례식 전문이래요. 저는 출산 전문인데 우리 교회는 출산이 많으니까 저는 출산 신방 전문이고 돌예배 전문인데 저기는 장례식 전문이래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돌아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물어봐야지.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지 아무도 안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 상을 당하면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명령을 약하게 했나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이 목사님. 네. 그런데 그 집안 이제 며느리나 이제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이제 운구 해가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가면 어른들이 나무래요. 좀 울어라. 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아이고 하고 이제 다 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따라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울어라. 상을 당했으니까 얘들이 울어야 된다. 예. 슬픔을 만났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웃고 춤추고 즐기는 것도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나요? 요한은 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금식하며 먹고 마시지 않으며 그리고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시대에 장례식을 선포한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세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장례식인데? 저 사람은 왜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하고 우리가 왜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은 그 요한의 메시지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요한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마치 포도주의 붉은 모습처럼 그는 붉은 웃음을 띄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성 그리고 기쁨, 행복한 잔치들이 계속되었는데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그 세대의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그러나 시선이 싸늘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단 말인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데? 우리나라 70년대 이제 막 가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군사정부가 계속되는 철권통치를 하면서 잘 살아보세의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지식인들은 절망하고 그리고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배울 돈도 기회도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어서 도시로 무작정 상경 그래서 공장에 소위 공순이 공돌이로 쪽방에 아주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김지아는 금관의 예수 가장 고통받는 그 고통스러운 한 민중의 한을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제가 대학을 신학을 가고할 때도 역시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연습이 있고 성탄절 준비가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제 선배 한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더니 제 엉덩이를 발로 쾅 세게 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는 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재만, 홍재만이라는 분이에요. 아, 재만이 형, 아, 근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니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어? 뭐가 그렇게 기뻐? 그래서, 예? 나 혼자 기뻐했나요? 나보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거야. 니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어? 니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술 마시고 싶어서 괜히 그래본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좋은 선배로 기억되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는 그 자괴감이 그런 거였어요. 도대체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은 있는가? 또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병이어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손잡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고치시고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인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눈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웃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슬픈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이 세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피리를 불라고 조롱하고 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부름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생명의 떡이라 신랑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삶이 어떤데 어떻게 기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좀 망연자실할 겁니다. 오늘 나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 나는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냥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도 힘들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보고 행복하냐고? 예, 행복이란 그래서 마치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전혀 느끼지는 못하다가 당신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물어보면 그제서야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게 행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죠. 당신 정말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말에도 약간 섬찟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가? 내가 그렇게 힘든가?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란, 고통과 행복이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만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고통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는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너는 그렇게도 기뻐하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슬퍼하느냐? 예,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로 보면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도 그런 것이죠. 예수는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능력을 씌워놓는 거죠. 예, 그림이라는 것도 그냥 풍경화보다는 추상화가 더 값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죠. 파리에 계신 목사님이 그림을 좋아하고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그림에 대해서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 사택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그려주신 그림을 큰 그림을 두 개를 걸어놓으셨어요. 뭐 값으로 쳐도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요. 네, 그 장로님인데 유명한 파리에서 유명한 화가죠. 근데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그려줬나 봐요. 근데 그 그림이라는 게요, 막 이만한 붓 같은 걸로 한번 확 찍어놓은 것 같아요. 요만한 그림인데 요거 하나 이렇게 착 있어요. 야, 참 돈 벌기 쉽다고. 요만한 게 2만 유로래요. 요만한 게.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 찍어놨어요. 근데 큰 데다가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야, 저건 한 4, 5만 유로 할 텐데 두 개면 10만. 이야, 굉장하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뜻이 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추상의 힘이란 그런 거래. 이거를 걸어놓고 있다가 떼어내고 풍경화를 붙이면 못 본데 못 봐.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도 그럴 법도 하네. 저게 뭔가 덜 알쏭달쏭한데 그걸 떼고 달력 그림을 딱 걸으니까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아, 뭔가 심각한 의미가. 아, 그렇구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의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의미가 없이 그냥 괜히 붓으로 한번 이렇게 해놨다면 예, 그건 비평가들이나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랑을 못 받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전에 기독 실업인에 가가지고 유명한 또 파리에서 공부한 그 여자 논평가가 있어요. 그림 논평가가 그림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데 이야, 해몽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이야, 대단해 보인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이지 않는 배우의 세계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입히니까 아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연결이 돼요. 슬픈 것은 더 이상 슬프지 않고 기쁜 것은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채워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 우리를 저주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가 죄인의 구주, 참 기쁨과 평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고통은 싫었고 슬픔은 그냥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기쁨은 그냥 배부르고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배후에 있는 밝은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세상의 삶과의 구별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림이 진리의 어떤 추상화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려놓은 달력 그림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그 차이는, 세상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진리에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신자는 그래서 주님을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에만 아멘 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또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공적인 자녀 키우는 법, 거기에는 꽉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그리고 은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말 건네심에 대해서 호불호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귀를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둔하거나 뭔가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만 사이클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낮추기만 한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피리를 불 때 춤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피 울 때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지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충동, 성적인 욕구 이런 게 많지만,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면 점잖아지고 성숙되고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종 욕망들이 살아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적 욕구가 사라지면 이제는 돈에 대한 욕구가 꿈틀꿈틀꿈틀 돈에 대한 욕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망도 치졸하지만 권세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은 더 추하고 더 참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모든 욕망과 욕구와 이 세상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주옥같은 찬양 시리즈로 엮었네요. 너무나 좋은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어느새 내가 얼마나 죽기 싫어하는 존재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을수록 자꾸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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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 될 텐데 자꾸 깨어지지 않으려는 신종 욕망이, 또 새로운 욕망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들이 자꾸 우리가 안에서 살아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트려 주셔서, 나만 깨트려진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헛된 욕망과 집착들만 사라진다면 생명이 살아나고 봄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또한 그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또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점은 그거예요. 세상과 구별됨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내가 마냥 낙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말이죠, 그들이 국가적으로 제일 융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제일 타락했을 때 여로보암 2세라든지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아방 시절이라든지 그때가 국가적으로는 제일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제일 부강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으로는 이미 병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은 슬픔과 그리고 기쁨에 제대로 반응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육적인 백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행동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잘하느냐는 것은 때로는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던, 잘못 행동했던 그 순간에도 성령 앞에 우리가 바로 열리기만 한다면 금방 역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고통과 기쁨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고통을,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과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큼이라, 그리고 인자가, 그리고 신랑이 너희 곁에 있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통과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슬픔과 그리고 기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행복은, 기쁨과 슬픔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한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옹지마의 법칙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세옹지마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머피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기를 버리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숨이 막혀 죽으면 거기에서 고치가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변화로 나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고통을 당할 때 영적인 하늘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욕망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욕망의 껍질을 벗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기쁨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져 있어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장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망하고 무너져본 경험이 없이 고지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예비하셨습니다. 왜요? 세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배후에 있는 주님과 그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냉탕, 온탕, 예? 그리고 슬픔의 골짜기, 그리고 기쁨의 봉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좋은 일 때문에? 아니면 나쁜 일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것도 악취미예요. 아, 나는 세상과 달라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한다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나는 좋은 일 생기면 마음이 우울해져. 그분은 약간 지금 정서 상태가 불안하신 거예요. 아, 좋은 일 있으면 좋아야 되죠. 그러나 무작정 좋은 것만 찾아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기뻐하냐고요? 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슬픔 중에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중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고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왠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원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위축이 됐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당당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펴지고.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러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회개할 때, 내가 그것은 자초해서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거나 남이 억울한 일을 나에게 씌웠을 때나 결과는 같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한참 그러고 있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신 어떤 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어요. 더 자랑스러운 간증이 더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의 자랑스러운 간증이란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겪은 일들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는 그러지 못한 일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배후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이해되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그 슬픔의 그 저편에 있는 기쁨과 이어져 있는 바로 그 다리를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디코딩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영문 모르고 비통해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 피리불어 춤추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삶의 이유를 삼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동안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